이렇게 더울 때면 빙과류가 날개도 틀이 팔릴 텐데 올여름엔 빙과류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요즘엔 빙과 대신 아이스 커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시에 만나요. 살짝쿵 데이트. 오늘 낮 12시 무렵 뙤약볕이 쏟아지는 서울 도심 거리입니다. 점심 식사를 일찍 끝낸 직장인들이 저마다 손에 든건 빙과가 아닌 찬 음료. 대부분 아이스 커피입니다. 커피가 설탕도 이제 안 들어가고 깔끔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살찔 걱정도 있기 때문에. 빙과를 먹는 사람들은 가끔 보일 뿐입니다. 커피 한 8번 먹으면 아이스크림 2번 정도 먹나? 옛날엔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이례적인 불볕더위 속에서도 빙과류 매출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빙과 업체들의 지난달 매출은 1년 전보다 많게는 7%에서 적게는 2%까지 감소했습니다. 커피 말고도 편의점 얼음컵이나 빙수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빙과를 위협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빙과류 주소비층인 아동 청소년들이 저출산 영향으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 요즘 같은 날씨라면 24시간 돌려도 물량이 부족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풀가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빙과 업체들은 소매점들이 할인 경쟁을 벌이면서 납품 단가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이달부터 권장 소비자 가격 표기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